네. 우리 이현승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지금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게임. 네, 좋아요. 축하합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아, 네. 네. 홍성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외곽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2020 KXO 리그 2라운드 하늘 내린 인재와 비트캡슐의 비조 예선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경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KXO 리그 2라운드에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부도 그렇고 지금 경기하는 비트캡슐도 그렇고요. 오늘 네. 실은 저도 서울에서 올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 날씨가 좋다 보니까 단풍의 계절이다 보니까 자 그런 이런 교통에 대한 변수 때문에 특히 일반부 같은 경우는 도착을 하지 못해서 몰수패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양 팀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김민섭, 박민수, 방덕원, 하도현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비트캡슐, 김상훈, 박관윤, 김영진, 최영원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 굉장히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단풍이 정말 예쁘게 그렇습니다. 많이 폈습니다. 자, 이 교통의 변수는 실은 넉넉하게 출발했다 해도 너무 예상보다 그렇죠. 계속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겼고요. 이 비트캡슐 같은 경우도 약간 경기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착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받고 경기는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늦었기 때문에 네. 이 티파울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유투 한 개와 공격권을 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네. 하늘 내린 인재에게 프리드로 1구와 공격권을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아, 사실 하늘 내린 인재는 정말 3x3 리그에서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강자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팀을 상대로 티파울을 먼저 주고 시작한다는 건 그렇죠. 더 경기를 어렵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내 최강이죠. 하늘 내린 인재는 지금 뭐 국내 리그 12연승 중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1라운드 때는 뭐 물론 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연승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코리아 투어 양구 대회에서도 4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렇죠. 무패 우승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예요. 자, 이 선수 구성을 보면 뭐 박민수, 김민석 같은 경험이 많은 가드와 슈터, 확실한 슈터 있고요. 또 이번에 방덕원, 하도현 이 두 명의 트윈타워를 잘 조합을 하면서 더 강팀이 됐죠. 이 선수들이 약간의 부상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선수들이 부상도 회복을 하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노련미 그리고 높이까지 갖춘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비트캡슐은 비선출의 힘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자, 비트캡슐 가운데는 뭐 선출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추어에서는 꽤 이 뼈대가 굵은 그렇죠. 김상훈 선수가 팀을 리드를 하게 되겠고요. 자, 이 팀이 오늘 좀 늦게 도착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또 일반부 시합들이 여러 팀들이 뭐 몰수패를 당하면서 이 경기가 끝나고 또 바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네. 없이 이 체력적인 부담 특히 3x3에서는 굉장할 텐데 뭐 바로 또 연이어서 휴식 시간 없이 경기를 두 번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은 박민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박스타라는 별명을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국가대표도 경험을 했고 뭐 아주 베테랑이죠. 3x3를 보면 그렇죠. 네. 사실 하늘 내린 인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도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드, 슈터, 센터 이 세 명의 조합은 제가 첫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3x3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이제 양 팀의 경기가 곧 출발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의 사이즈도 하늘 내린 인재가 정말 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큰 센터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네. 골밑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티파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섭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를 하고 경기를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경기를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웜업 아주 오래 했거든요. 기다리면서 그렇죠. 네.
몸이 확실하게 올라온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그렇죠. 실은 날씨가 뭐 따뜻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쌀쌀한 날씨이기 때문에 웜업 시간이 또 길어지면 선수의 컨디션도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스코어는 1-0 상태에서 경기 출발했습니다. 박민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코너북은 불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그렇죠. 초반에 비트캡스의 수비가 좋아요. 네. 안쪽으로 투입. 골 밑에서 다시 순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어렵게 쐈는데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또 걸렸어요. 지금 비트캡슐의 그렇죠. 초반 집중력이 좋은데요. 그렇죠. 쉽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늘 내린 인재는 경기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포스터 강점을 보여줍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있어요. 그렇죠. 골 밑에서 이번에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네. 하도현의 득점. 김성 선수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리바운드 후에 바로 공격 시작되는 걸 저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김성훈 선수가 계속 손에 걸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 드리블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교체를 합니다. 높아졌어요. 방덕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방덕원 그렇죠. 득점. 잘 이용을 하죠. 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상,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샷 못 나왔었고요. 그렇죠. 지금 두 점 성공. 비트캡슐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박관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에 이제는 좀 전까지도 지금도 더블 포스트로 멤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선수들 신장이 높다 보니까 그 전략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하도현 그리고 외곽에서 박민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박민수 선수는 2대2 해결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돌파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부진 선수들에게 쉽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본인에게 수비 두 명이 붙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죠. 네, 지금 아쉽게도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아쉬움을 한번 표해봤어요. 지금 골 밑에 방덕원 선수가 확실히 자리 잡았었는데 못 네. 봤어요. 하던 선수가 조금 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3대2. 경기 초반에 팽팽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외곽에서 잘 줬어요. 좋은 패스. 그렇죠. 독점. 자, 지금 멤버 구성에서 이렇게 2대1을 하면 미스매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속도를 이용해서 지금은 오펜스가 나왔네요. 지금은 네. 그렇죠. 팔꿈치로 쳤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멋있었죠, 지금. 네, 지금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 그렇습니다. 방덕원 선수가 외곽으로 스위치돼서 나왔기 때문에 네. 골밑이 완전히 비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3 동점입니다. 외곽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네, 하늘 내린 인재는 계속해서 선수들끼리 교체를 가져가주면서 그렇죠. 선수들의 고른 경기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좋아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방덕원의 득점. 자, 쉽게 하죠. 그렇죠. 외곽 방덕원을 앞에 두고 블락샷! 걸렸어요. 네, 지금 네.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도를 이용한 빠른 돌파였는데 방덕원 선수가 블락을 잘 노려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상을 하고 잘 그렇죠. 따라가줬죠. 확실히 저렇게 높은 선수가 있으면 들어가야 쉽지가 돼요. 않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확실히 김상훈 선수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방덕원 선수를 앞에 두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준 그렇습니다. 거겠죠. 지금 김상훈 선수 팀 리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4대3. 한 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 박민수. 스피드 무브. 돌면서 네. 페이드어웨이. 뱅크샷 깔끔합니다. 빠르죠. 확실히 네, 스텝이. 확실히 기술이 엄청난 선수예요. 저 코너에서 코너 두 점. 네, 백보드 옆쪽을 맞았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지속이 될수록 하늘내린 인재가 좀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상훈 선수가 선수들을 또 독려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포스터 다시 외곽 두 점.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이후에 돌면서 여기서 파울이에요. 그렇죠. 파울입니다. 자, 고집스럽게 마무리해주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슛 동작이기 때문에 프리드로 던지고요. 그렇습니다. 아, 하도현 선수가 힘으로 밀고 슛 동작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높이도 있고 힘도 있죠. 안 그래도 기량이 있는 선수들인데 부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다면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겠죠. 자유투 성공. 점수는 6대 3. 아,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에어볼. 네. 조금은 급한 공격이 이어졌던 비트캡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캡슐은 비선출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훈 선수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트 벤치에 앉아서 계속 소리 질러주고 있고요. 그렇죠. 저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리바운드 잘 따냈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6대 3. 흔들면서 외곽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네. 네. 파울입니다. 자, 지금 핸드오프 살짝 주는 척 하면서 페이크를 했어요. 네. 그러고서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아직 양 팀 팀 파울은 여유가 있고요.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이번 경기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는 점수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민 선수는 살짝 발목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외곽에서 비트 캡슐. 그대로 어렵게 높아요. 던졌습니다. 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 줬죠? 네. 그렇죠. 오, 지금 빠르게 공격 연결.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봤어요. 그렇죠. 수비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공격을 선택을 했었는데 바로 나갔죠. 그렇죠.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3x3 이게 또 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더블 락샷. 방더보. 아, 높아요. 네. 네. 박민수 안쪽으로 패스 들어갔습니다. 하도현의 득점. 지금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빼줬고요. 다시 외곽. 아, 찬스가 안 났었어요. 페인트 이후에 완벽한 패스 기회. 아! 네, 샤클락이 없어가지고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던 비트캡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달려오는 수비를 네.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샤클락이 걸렸죠. 1초가 남은 상황. 하지만 골 밑에는 방동원이 있었거든요. 위험했네요. 지금도 네. 코트에 약간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비트캡슐 선수들이 일으켜주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심판에게 발로 걸렸... 네. 발로 좀 걸었다 이렇게 어필을 해봤던 방덕원이었고요. 코너에서 박민수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밑 빨라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역시 박민수. 아, 엄청난 기술. 그렇죠. 저렇게 돌파를 시도할 때 순간 폭발력이 좋거든요. 네. 잘 제쳤어요. 지금도 세 명의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 점수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10대 3. 이제 7점 차. 방덕원 앞에 두고 여기서 다시 한번 블락샷. 네. 그렇죠. 아, 지금 김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급했어요. 약간 스텝백 했을 때 슛을 봤었으면 안 네. 걸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김민섭 돌아서면서 두 점. 좋아요. 깨끗합니다. 한 점 더 추가했습니다. 11대 3. 8점 차. 하늘내린 이제 수비가 타이트해요.
어렵게 살려내면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바로 따내고 박민수 페인트 이후에 좋아요. 오, 지금도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페인트 동작이 그렇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페이크 이후 크로스오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저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물론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런 볼핸들링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도 뭐 보여줬죠. 지금도 상당히 기술력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농구를 하다 보면 제가 막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박민수 선수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외곽에서 두 명 사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방덕원. 자, 이 블락 어떡할까요? 이 좀처럼 골 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몇 개째인가요, 방동원 선수?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 개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실은 이 상대가 스크린 뭐 투맨 게임을 할 때 계속 스위치가 되면서 외곽까지 끌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혀 이 기동력의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네. 살짝 뚫렸더라도 금방 따라가서 이 블락을 해내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졌네요. 또 두 선수 그리고 이 네 명의 선수가 모두 컨디션이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그렇죠. 방동원 선수 확실히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이 3x3는 이 특성상 이 한 번에 뚫렸을 때 반대쪽에서 또 로테이션을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네. 본인이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높게 뛰어줬어요. 이 과정에서 파울. 그렇죠. 하도현 선수도 특기예요. 저 소리 지르는 거. 네. 또 저게 또 상대 선수에게는 위압감을 또 그렇습니다. 줍니다. 네. 지금도 쉬운 득점 박민수입니다. 점수는 13-3, 10점 차. 비트캡슐도 점수가 멈춰 있는데 그렇죠. 좀 따라가는 득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초반에 조금 잘 따라가나 싶었는데 네. 금세 이 점수차를 벌려지기만 하고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좋아요. 다시 여기서 골밑! 그렇죠. 내려놓습니다. 한 점 추가. 14-3. 수비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박민수 선수 이후에 또 수비 커버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이 팀이 강하다는 부분이 저런 부분일 거예요.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이 수비력이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네, 이 조직력이 좋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결이 되었더라도 뒤쪽에 하도현 선수가 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진경 해설도 선수들을 겪었잖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벽같이 느껴지는 상대를 만났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 외국인 선수나 뭐 그를 네. 만났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방법은 실은 골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리하게 되죠. 일단 네. 저보다 피지컬이 좋거나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끌어내서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캡슐도 계속해서 스크린을 이용하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방덕호 선수의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힘도 있고 신장 오! 들어가요. 지금도 두 점 추가합니다. 오랜만에 득점. 비트캡슐. 지금은 선수들이 네. 겹쳤어요. 좋아요. 돌아서면서 하지만 득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페인트 이후에 여기서 올려놓습니다. 비트캡슐 연속 3득점. 그렇죠. 힘으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네.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적극성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또 기억이 나는데 한번 크게 넘어져서 네. 허리 쪽 부상을 입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중계석까지 찰싹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네, 완벽한 파울이었습니다. 14-6 8점 차에서 잘투 성공시켰습니다. 지금도 공 소유합니다. 비트캡슐 잘 줬어요. 좋은 패스. 패스 올라가도 됐는데 네. 너무 메이드를 못했어요. 네. 지금 김성 선수 너무 의식을 했어요. 지금 레이업으로 바로 연결시켰어도 됐거든요.
블락을... 이런 부분들이 방덕원 선수의 이전 블락슛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지금 타이밍이나 스피드는 걸리지 않았을 타이밍이었을 텐데. 그렇죠. 골 밑에서 네. 아 정말 높아요. 히트캡스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네. 외곽에서 방덕원이 외곽에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안쪽 김상우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1대1 시도합니다. 박관현 어렵게 올려놨는데 디빈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어, 잘 속였네요. 여기서 그렇죠. 마무리 짓습니다. 자, 페이크 좋았어요. 여유 있게. 그렇죠. 최영현의 득점. 아 지금도 투맨 게임 골 밑에서 방덕원 쉬운 득점. 네 계속해서 비트캡슐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수비를 좀 포기하면서 그렇죠. 공격을 빠르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뭐 일단 잡으면 득점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방덕원 네. 선수가 지금도 볼이 흘렀고요. 골 밑에서 한 점 추가. 그렇죠. 네 파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파울을 좀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자 파울하고 바로 멤버 교체를 하고 있죠. 자 저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파울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에요. 네 선수들이 상당히 노련하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7대7. 이제 1분 38초 남아 있습니다. 속여냈습니다. 골 밑에서 이어주는 과정. 와이드 오픈 박민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어봤어요. 그렇죠. 오! 오 들어갔어요. 깔끔합니다. 김상훈 자, 오랜만에 득점 2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득점이 경기 초반부터 나왔더라면 어 밑에서 오, 잘 긁었네요. 네. 다시 한번 비었습니다. 두 점 그렇죠. 깨끗합니다. 연속 두 점. 이제 17대 11. 여기서 파울. 비트캡슐이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감을 좀 잡았네요. 그렇죠. 지금 파울로는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외곽에서 골 밑으로 투입하지 못했고요. 박민수 어렵게 어, 박민수 골 밑에서 좋아요. 아 지금은 공중에서 채공 시간이 엄청납니다. 최대한으로 높이 뛰고 있고요. 네. 네. 경기 종료까지 1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17대 11. 박민수 안쪽으로 좋은 패스 좋아요. 들어갔어요. 골 밑에서. 그렇죠. 슬립으로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인트 위에 외곽으로 쳐냈어요. 두 점. 좋아요. 아, 네. 지금도 상당히 패스부터 슛까지 여유로웠습니다.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넘어졌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 프리드롤 주게 되겠고요. 네. 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초 남아있는 상황.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김민섭의 자유투. 어, 안 들어가네요. 네, 지금은 본인도 들어간 줄 알고 네. 네. 살짝 셌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유투 한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XO 리그 2라운드 하늘레니 인재와 비트캡슐의 B조 예선 경기는 하늘레니 인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을 챙깁니다. 그렇죠. 확실히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줬고요. 네. 자, 비트캡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했는데 자, 이 다음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 비트캡슐은 다음 경기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후에 비트캡슐과 DSB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